모 수입 브랜드가 강력한 신차 세종을 앞세웁니다. 국내 출시까지 앞둬 소비자의 큰 주목을 받는데요.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하이브리드와 EV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매력적인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푸조 3008 풀체인지입니다. 내연기관과 EV 모두 생산되는데요. 전장 4542mm, 휠베이스 2739mm의 덩치로 투싼보다 약 9cm 짧은 쿠페형 SUV입니다. 60년대 엠블럼을 재해석한 신형 엠블럼이 그릴부에 자리 잡았고 그 좌우로 패턴이 가득한데요. 헤드램프는 아주 날렵하며 세 줄의 사자 발톱 DRL은 그릴부까지 쭉 내려와 발톱 자국을 만듭니다. 측면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루프라인이 아주 강렬한데 필러부터 지붕까지 전부 검게 칠해 차체가 얇아 보이며 최대 20인치 비대칭 휠은 기하학적인 맛입니다. 후면부도 재미있는데요. 와이퍼가 없이 깔끔하며 좌우 테일램프는 중앙에 검은 가니쉬로 이어졌습니다. 검게 칠해진 테일램프엔 세 줄의 사자 발톱 그래픽이 들어가 입체적인 맛을 내는데 범퍼의 기하학적인 조형이 재미있죠. 실내는 현존 자동차 중 가장 입체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입니다. 실내를 둥글게 감싸는 조형이 보이고 거대한 21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심플한 UI와 함께 멋들어집니다. 이 화면은 일명 다리로 칭하는 수평바에 고정됐기에 운전자 시점에선 화면이 둥둥 떠있는 것만 같죠. 센터 페시아에는 메뉴 등이 나오는 보조 디스플레이가 보이며 그 좌측엔 자그마한 기어 노브와 시동 버튼이 보입니다. 각진 신형 스티어링 휠은 자그마한 크기와 함께 레이싱카의 그것을 떠올리게 하죠. EV에선 최대 98kWh 배터리가 탑재되며 210마력을 내고 500km에 가까운 국내 주행거리 인증을 예상합니다. 차후 PHEV와 리터당 20km 연비를 예상하는 1.2L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2024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예상하며 내연기관 기준 약 4천만원 후반, EV는 5천 중후반 정도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푸조 508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전장 4750mm의 휠베이스 2800mm를 가진 중형급 세단으로 다소 단조로운 지금의 508의 최신 디자인을 입혔습니다. 외관형인 SW 모델도 함께 생산되죠. 얼굴에선 그릴과 차체가 자연스레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 전기차와의 경계를 없앴으며 스포츠 엔지니어드 트림에선 전면 부를 통째로 검게 칠하고 역동적인 그릴을 적용해 훨씬 강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얇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사각의 광원들이 늘어서 있고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수직 DRL이 보이네요.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측면부는 비교적 낮은 전구와 긴 후드가 보이며 패스트백에 가깝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프레임리스 도어가 쿠페형 세단답습니다. 차체를 조각칼로 파낸 듯한 캐릭터 라인이 독특하네요. 외관형인 SW에선 후면 유리를 상당히 눕혀 슈팅 브레이크에 가까운 스포티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투톤 알로이 휠이 기본 적용되고 스포츠 트림에선 전용 휠과 형광색 캘리퍼가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굉장한 포인트 컬러가 되지죠. 심플한 후면부에선 사자의 발톱 그래픽이 어두운 테일램프에 새겨져 눈에 띄며 범퍼 하단엔 둥근 머플러가 마련됐습니다. 운전석은 전투기 조종석에서 영감받은 형태이며 10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와 물리 버튼이 잘 조화됐습니다. 기존의 막대형 기어 노브가 이제 사라져 공간감을 살렸으며 뒷좌석 무릎 공간은 괜찮은 수준이네요. 파워트레인은 130마력의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이 있고 최대 360마력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마련됐습니다. 모두 8단 변속기가 조합됐으며 국내 도입은 우선 130마력 가솔린 엔진이 유력합니다. 빠르면 2024년 하반기 국내 출시 를 점치며 4천 중후반대 시작을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푸조 2008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내연기관과 EV 모두 출시되며 전장 4304mm, 휠베이스 2605mm의 소형 SUV입니다. 각진 분위기가 인상적이며 신형 엠블럼을 둘러싼 그릴은 바디 컬러로 칠해져 형제차들과 결을 맞춥니다. 사자 발톱이 그어졌던 기존의 헤드램프는 이제 3개의 광원으로 채워졌으며 하단 범퍼부에 3줄의 DRL을 그어 정체성을 강하게 가져갔네요. 측면에선 프랑스차다운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들이 인상적이며 치켜 올라가는 벨트 라인이 스포티합니다. 벨트 라인 상단 필러와 루프를 전부 검게 칠했는데 차체 하단 검은 클래딩까지 합세해 차가 슬림해 보이죠? 18인치 대칭형 휠도 시선을 끄네요. 테일 램프는 기존 세로 줄 구성이 사라지고 이제 세 덩이의 두 줄 그래픽으로 변경돼 차 폭을 강조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입체적인 실내에선 스티어링 휠보다 높게 배치된 10인치 클러스터가 눈에 띄며 운전자 쪽으로 꺾인 10인치 터치 스크린이 적용됐습니다. 센터 페시아의 토글식 버튼
버튼들과 간결한 버튼식 기어까지 기계적인 맛을 챙겼네요. 순수 전기차인 E2008은 54kW 배터리로 136마력의 힘과 국내 기준 약 330km 내외 주행거리 인증이 예상됩니다. 내연 기관 모델은 가솔린과 디젤 모두 준비되며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최대 130마력을 내네요. 이 역시 빠르면 2024년 중 국내 출시를 점치며 내연 기관이 3천만원 후반, 전기차는 5천만원 근처 시작을 예상하고 있죠. 자, 이 정도 푸조의 신차 라인업이면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만 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